옥토패스 트래블러 이어서 갑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 오필리아와 하니트를 손에 넣고 이렇게 4인 파티가 아니라 5인 파티네요. 이제 인도로 한 명 데리고 온 거죠. 어찌됐건 5인 파티가 됐습니다. 자, 다른 동료들도 얻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는군요. 오필리아 2장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절로 가면 되고요. 레벨 제한이 꽤 높네요. 트레사랑 사이러스는 같이 이곳으로 가면 되네요. 커리 크레스트로. 그리고 다른 동료는 여기 이제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여기는 좀 막혀있는 것 같죠, 길이? 갈 수 있을라나? 어찌됐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트레사를 손에 넣은 리플타이드 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속성 공격력 강화 넛. 야, 이렇게 좋은 게 나온단 말이야? 잠깐만, 이거는 좀 보고 싶네요. 잠깐만요. 지금 몇이죠? 속성 공격력 191에서 왜 이렇게 낮죠? 잠깐만요. 아, 메이지 스태프를 낀 수치가 안 나오는 거군요, 기본 능력에서. 아, 자, 좋습니다, 사이러스. 자, 오, 10이나 오르네요, 속성 공격력. 여기다 지팡이의 공격력이 더해지면은 거의 300이죠. 너무 좋고요. 오, 이런 곳으로 왔습니다. 오, 저 처음으로 보라색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보라색이죠? 어? 아, 이거는 뭐 도적 같은 거 있어야 되나 봐요. 그렇겠죠? 비싼 상자라 그런가 봐요. 근데 여관이 진짜 꿀이다. 와, 에드워드 오빠 아닙니까? 에드워드 오빠라고 하는 그 개 아닙니까? 되게 세 보인다. 2789. 수금 되시나요? 오, 에드워드 오빠 500원. 자, 에드워드 오빠 후액합니다. 50%. 오유, 4레벨이에요 돌진 전체 기술이 있습니다. 창 기술이네요. 자, 마땅히 강한 창이 없는데. 아, 좋습니다. 여기 동굴 있네요? 뇌검장의 사당이래요. 이게 뭘까요? 여기는 검사의 수호신 뇌검장 브랜드의 재단이다. 여기 도착한 여행자여, 그대에게 검사의 소양을 내린다. 네? 검사를 배틀잡으로 장비할 수 있게 되었다. 배틀잡을 획득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잡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잡을 자유자재로 변경하세요. 장비 가능 무기가 증가하고요. 사용 가능 어빌리티 증가로 더 강해집니다. 뭐 그런 거죠? 이 되네. 지금 하진 말죠. 이거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에드워드 오빠? 조아크 발사, 조아크. 오, 강해. 독수리 한 방. 자, 두 번째 에드워드 오빠. 어, 50% 반반. 들어오세요. 아, 에드워드 오빠 이럴 거야? 아, 오, 여기 강해 보이는 거북이가 있어서 잡을까 합니다. 잠깐만요. 포획 90%. 5레벨 수호의 내격. 어, 포획했습니다. 아, 일로 가는 거구나. 아, 길을 잘못 들었네. 에드워드 오빠다. 자, 에드워드 오빠 66%입니다 에드워드 오빠. 아, 포획 성공. 이번에 강해 보이는 쥐가 있어서 포획을 할까 합니다. 포획. 어, 4레벨 특수공격. 아, 특수공격이라는 특수기술 공격 두 번. 자, 이 녀석도 포획합니다. 66%네요 이번엔. 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가득 차면은 교체하겠습니다. 아, 다 좋은데 할파스가 좀 꿀리네요. 아, 모스 비프가 있구나. 모스 비프를 빼겠습니다. 기본으로 있던 녀석이었죠? 해방. 오와리다나. 코블스톤 선쉐이드 방면. 코블스톤으로 가는 거겠죠? 어우, 여기 밭이 있네요. 코블스톤? 코블스톤이라는 데로 왔습니다. 그분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상점 만물상, 여기도 만물상으로 있네요. 방어력이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마법사 장비는 아예 없네요, 여기는. 딱히 좋은 건 없네. 약간 그런 건 없네요. 넛. 와, 4레벨 인도되는 NPC가 있습니다. 데려가야겠다. 저를 함께 해주세요. 마을 사람인데 4레벨인데요? 여담이지만 이 사람 말고도 인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기 이 사람. 근데 인도가 안 됩니다. 강에서 안 되는 걸까요? 여기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인도가 안 돼요. 강에서 안 되는 걸까요? 공격 명령 했다가는 내가 질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자, 동료를 영입하기 전에 한번 해야죠. 어빌리티를. 자, 또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학자 1000포인트 이렇게 다 쌓여있습니다. 자, 올려주죠. 학자는 이번에 대빙결 마법 가겠습니다. 강한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대빙결 마법을 하고요. 여섯 번째 어빌리티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트레사는 트레사는 휴식을 주겠습니다. 휴식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필리아는 대회복 마법이랑 수호의 베일이 있는데 대회복으로 가죠. 회복으로 가겠습니다. 하니트는 뇌조 점착사, 그리고 위력 조절이 있네요. 어우, 다 좀 난해한데요. 점착사로 하겠습니다. 상대를 좀 느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자, 그리고 어빌리티, 서포트 어빌리티 장비해야죠. 전부 하나씩 생긴 거죠? 기습 회피. 오, 좋다 이거. 그리고 이쪽 버티기. 장비자가 빈사 상태가 아닐 시 HP가 0이 되는 데미지를 입어도 HP가 1이 남습니다. 한 방에 안 죽는다는 거죠. 용골참이네. 오필리아는 SP 최대 50. 와, 이거 괜찮다. SP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하니트는 크리티컬 50. 야, 다 센데? 자, 그러면은 자포인트도 찍어줬으니까 영입을 합니다.